안녕하십니까. KCCO토 벤츠 금천전시장 비박상혁입니다. 오늘은 벤츠의 편의기능 중에 동면모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벤츠의 동면모드는 장시간 동안 차량을 주차해두거나 장시간 동안 차량을 세워뒀을 경우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배터리가 소모되지 않도록 보호해줄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차량의 차키를 안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떼놓으셔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뗀 상태에서 스타트를 한번 클릭해주시고 한번 더 연속적으로 한번 더 총 두 번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AC ON 상태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넘어가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설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설정에 들어가다 보면 가운데 차량 버튼이 있습니다. 차량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 목록 하단에 내려가다 보면 동면 모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동면 모드를 클릭해 주시면요. 가운데 이렇게 활성화를 할지 예 아니오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게 예상 배터리 수명이 이렇게 표시가 뜨는데요. 저희 차량은 35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배터리 동면 모드가 활성화될 경우에 최대 35주까지 지속을 할 수가 있고 이 35주가 지나가면 동면 모드가 풀리진 않지만 그 기간이 지나갈 경우에 차량의 성능이 좀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주 안에 차량을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서 동면 모드를 해제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동면 모드를 걸어주시면 좀 더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